모발 이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구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보면 서로 마주보고 한 장씩 이렇게 치면 마취예요? 아니면 그냥 모발 이식을 하고도 탈모약을 먹어야 하나요? 음모나 뭐 이런 걸 뽑아서 했어요. 하죠, 지금 하요. 진짜요? 네. 그럼요. 정가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경우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면모에 얼마? 네. 시가? 시가가 3천무에 자, 그럼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탈모는 모발 이식이 답입니까? 아니, 저는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일단 1번, 남자 같은 경우는 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너무 약을 안 치려고 하니까 그 과한 공포로 인해서 딘딘 씨도 그러신 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순서에 따라 뭐 주사치료, 모발이식. 하지만 꼭 정답은 아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대우 선생님. 저도 뭐 단계마다 이제 다 치료법이 다른 건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교과서적으로 모발이식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치료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네네네. 계신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먹는 약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바르는 거나 다른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발이식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얻고 생활할 수 있으면 모발이식도 좀 더 젊은 나이에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발이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잘 맞춰서 적응증을 잡아서 의사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딘딘 씨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빠질 생각할 거니까 미리 심어줘요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설득을 하고 같이 잘 맞춰서 계획성 있는 수술을 해라 라는 그러니까 게.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좀 그렇죠.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선생님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머리 심었냐고요? 누가 심으셨는지 근데 선생님들은 딱 보면 보이죠. 아 심었네 이렇게 저는 안 보여요. 제가 심은 거네. 잘 심어져서. 아, 뭐야. 저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분도 있고. 선생님 약간 있고. 앞머리. 아, 누가 저보고 모발이식이냐고 물어보던데. 그 머리가 너무 약간 그 네, 느낌이. 이렇게, 네, 전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안 한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보면. 좀... 전혀 안 했어요. 그래요? 맹세코. 뭐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아니,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아, 하셨구나. 네. 안 했어요. 아직. 네. 안 하셨어? 네, 아직 안 했어요.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빠서. 왜 이렇게 본인들이 안 하세요? 바빠서. 서로 해줘야 되잖아요. 서로 마지막 한 장씩 이렇게. 서로. 모발 이식은 그러면 좀 영구적인 건가요? 영구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쉽게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심으면 안 빠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는 자라고 멈추고 빠지는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뒤에서 가져온 머리도 사실은 빠져요. 근데 원래 탈모가 있던 것처럼 한꺼번에 많이 빠지거나 얇아지지 않기 때문에 비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 효과는 영구적으로 있습니다. 뒷머리를 약간 갖고 와서 이 앞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뒷머리를 갖고 간 데는 뒷머리가 안 나요? 이제 뒤에서 채취한 모발은 네. 이제 거기에 그 자리에 이제 흉터로 변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발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면 자, 뒷머리를 갖고 가서 여기다 박았어요? 근데 여기에 또 빠졌어요? 또 갖고 갔어요? 또 빠졌어요? 계속 박아요? 그럼 뒷머리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를 그 수술을 할 때 이제 이게 머리카락은 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더 아껴서 소중하게 갖다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아껴서 살릴 수 있도록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의 머리를 이렇게 이식은 못하나?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면역 억제제라든지 다른 약을 먹어야 그러네, 되는데 그러네. 실제로 어려움이 더 많이 있죠. 너무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모발이식 비용을 아까부터 안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안 나와요. 그냥 와서 상담받으려 맨날. 가격이 고무줄이어서. 왜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약간 아 호구 같다 하면 그냥 비싸게 부르고. 그렇죠. 약간 얘 절박해 보이는데? 하면 세게 부르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성형이나 미용하는 병원이 네. 참 웃긴 게 이제 뭐 미용 치료도 하시고 피부 뭐 레이저도 하시는 주로 많이 하시는데 가격이 오히려 소개로 왔다고 하면 더 많이 불러요. 얘는 소개로 왔네?
얘는 확실하게 하려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깎아줘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얘는 어차피 하려고 지금 소개를 받고 온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깐깐해. 어떻게든 잡아야겠어. 네. 이번 달 병원 사정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가격 좀 많이 낮출 수도 있겠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아, 뭐야.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가가 얼마인지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면모에 얼마 이렇게 보통 기준에 시가가 3천모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3천모? 그렇죠. 3천모면은 M자 막아요? 그렇죠. 남자들 보통 M자 하는 정도? 아, 그 3천모에서 네, 그럼 3천모.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은? 4시간 정도면 채취하고 심고 다 하죠. 수면 마취예요, 아니면 그냥이요? 저희는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병원도 많고요. 안 하면 병원 선택이지 않아요? 네, 수면 마취를 무서워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내가 잠자는 동안에 어떤 다른 불상사가 생길 걸 염려하신 분들은 피하기도 하고. 전 그래서 항상 양말에다 이렇게 녹음기,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들어가요. 자, 만약에 제가 나중에 좀 모발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두 분 중 누가 저를 담당하실 건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인 할인. 아, 지인, 지인 할인. 꽁으로 해준다는데. 사진 찍어야 하잖아요, 거기는. 아, 저희는 사진 안 찍고 지인 할인? 그런가요? 아까 가격 들었어요. 3,000모에서 4,000모에 3, 400? 네, 그쯤, 그쯤 합니다, 네. 그거, 오케이. 아니, 요즘 그 모발이식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투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진 않긴 한데, 네네. 내가 탈모 부위를 문신으로 감추기 위한 일종의 미용 시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들도 내가 이거 뭐 두피 문신했어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듣기로는 탈모약을 따로 계속 탈모약은 그냥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전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죠. 모발 이식을 하고도 탈모약을 먹어야 하나요? 모발 이식을 하고 탈모약을 먹는 거는 일단은 탈모약을 먹는 목적은 모발 이식한 그 모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머리카락 때문에 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하면 그 머리카락은 거의 영구적으로 남성형 탈모나 이런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데 반해 나머지 머리카락들은 계속 탈모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오래전 얘기지만 이식을 하면 나중에 그 이식한 부분만 이렇게 섬처럼 남아있는 경우도 한 60, 70년대에 있었다고는 해요. 들었어요. 이제 보고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발 이식까지 했으니 기존 모발까지 같이 잘 관리하고 가꾸자라는 의미에서 탈모약을 권해드리는 거죠. 진짜 떠도는 진짜 헛소리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모발 이식을 뭐 이 음모나 뭐 이런 걸 뽑아서 한다고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해요. 진짜요? 네. 지금도 해요? 네, 헛소리. 근데 이게 이거를 박으면은 머리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건 꼬불꼬불 뭔지 알죠? 이건 좀 두껍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갑자기 좋은 거죠. 더 풍성해 보이고. 갑자기 여기서만 이렇게 꼬불꼬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털을 이용해서 이식을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보이는 곳에 이식하진 않고요. 정수리나 다른 볼륨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식을 하고. 아, 진짜? 이거를 갖다 둬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진짜 몰랐어. 진짜? 아니 내가 남아있는 모발이 별로 없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몸에 다른 데 없는데 수염 가장 좋은 이제 우리가 흔히 체모의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수염. 그 다음에 이제 뭐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가슴 털, 음모, 다리 털까지 이용을 하는데 모발이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이식을 하고 싶은데 모발이 진짜 남아있는 모발이 없는 분들은 이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아니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런 털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요. 아, 이런 데다 이식했는데 막 이렇게 꼬불꼬불 자라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싸고 이렇게 해야지, 기만치고. 아니, 제가 아는 형이 여기 털을 눈썹에 이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눈썹 문신을 안 하고 이걸 이식하는 걸 해가지고 여기 털인가 어디 털에 갖다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만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이건 계속 자라니까? 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또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네. 자, 그 구독자 늘리셔야 되는데 너무 본인 파트 아니면 말씀을 안 하고 아 근데 너무 이 착하게 이렇게 웃고 계셔가지고 약간 좋네요 되게. 네, 모발 이식은 이제 저는 직접 하진 않으니까 항상 보내드리고 저도 오늘 몰랐던 내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채모이식 한다고 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 진짜? 하면서. 어, 그럼 여기 이렇게 심으면 좀 이상하죠. 좀. 오, 신기하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인터넷에 뭐 탈모랑 모발이식에 대한 뭐 수많은 정보들? 약간 찌라시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믿지 마세요 하는 게 있을까요? 이건 100% 구랍니다, 이런 거. 샴푸 광고는 100% 구라죠. 샴푸 광고 막 이거 네. 해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자란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는 아. 100%죠. 그러니까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탈모 샴푸가 머리를 안 빠지게 한다. 약으로 인정받은 샴푸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샴푸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낫죠. 선생님들은 샴푸 뭐 써요?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사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썼던 거는 뭐 다섯 개 이상 저는 놓고 쓰거든요. 아, 아무거나 써도 되는구나. 빠염. 의사들끼리도 이런 얘기는 사실은 거의 안 하니까 그렇게 훅 가지 않죠. 포기할 필요가 없는 질환이다.